정치 클리핑 8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이원욱 의원님을 모시고, 선거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다스베이다도 나가시고, 여러분들에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 또, 저평가된 우량주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오늘 저도 이현우 의원님 오늘 처음 뵀습니다. 처음 뵀는데 인상은 먼저 합격인데요. 어떤 분인지 잘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평론가 곽통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더불어민주당 기호 몇 번이시죠? 기호 7번, 행운의 넘버, 럭키 세븐. 네, 더불어민주당 기호 7번 최고위원 후보 이원욱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원욱입니다. 네, 오늘 이원욱 의원님은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님들을 저희가 한분한분 모셔갖고 저희가 정말로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억울하신 점도 있고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점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물어보려고 오늘 모셨습니다. 바로 시간이 한 40분, 50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폭우 피해가 커갖고 네. 지금 전당대회도 연기되는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이현우 의원님 지역구 화성 을이시죠? 네. 거기는 피해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폭우 피해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최고위원 후보자로서, 그리고 삼선 국회의원이시죠?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 지역구는 화성 을 지역구가 동탄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은 워낙 잘 도시 설계할 때부터 잘돼 있어서 저희 지역구만은 문제가 없고 화성 또한 이번에 폭우 피해는 거의 없는데 남부지방으로 가면은 아주 폭우 피해가 많이 그렇죠. 심하고 네, 사망자도 나오고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아주 이번에 특히 잘 대해주셨죠. 선제적으로 재난특별지역을 선포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대해주셨고. 근데 조금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 홍성, 이쪽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재난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돼서 그런 것들을 좀 당 지도부 차원에서 특별 재난지역을 확대해서 지금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고통에 당하고 있는 국민들을 좀 빨리 위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충청권이 말씀을 그러다 보니까 대의원 대회가 연기가 됐죠. 네. 그리고 지금 호남도 연기됐어요. 호남도 연기됐고. 지도부 선거 같은 경우 29일 하는 건 그대로 하는 건가요? 지금 그런데 실제로 저도 한번 건의를 좀 해본 생각인데 아예 차제 한달 정도 전당대회 자체를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 있습니다. 피해가 워낙 커서. 29일 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복구라든가 이런 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런 상태로 전당대회를 치르면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저랑도 사실 한 7, 8년 전에 한번 스쳐 지나가면서 뵌 기억이 있긴 있습니다만, 인지도가 생각보다 많이 낮으십니다. 네. 지역에서는 좀 있긴 하지만, 네. 본인 소개를 좀 멋지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도 이현우 의원님이 삼선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오늘. 그니까. 이름은 들어보셨어요? 이름도 처음 들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저는 초선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18대 낙선하시고 보니까 19대, 20대, 21대 삼선을 연임하셨는데 제가 이현우 의원님에 대해서 좀 오시기 전에 좀 봤더니 저기 18대 때큰 패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네. 36.4를 얻으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었죠. 그쵸. 한나라당에게 거의 50몇 프로, 그러니까 많은 표차로 졌는데 바로 19대에 탈환을 하셨어요. 네. 그건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색이 화성이 굉장히 한나라당색이 짙었는데 거기를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수성을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쪽 지역도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였고 그럼요. 그랬는데 이현우 맞아요. 의원님 비결이 뭐였어요? 제가 이제 그때 18대 선거라고 하는 게 MB가 2월 25일 날 취임을 하고 4월 8일 날 치러진 선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거의 싹쓸이해가는 이런 그렇죠. 분위기에서 선거 예. 치른 거죠.
경기도 화성에 공천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험지였네요. 굉장히 험지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저라도 가겠다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출마도 못하는 민주당 만들 수 없지 않냐. 저라도 좀 줘라 해가지고 후보 등록 하루 전에 마지막 공천을 받고 내려갔는데 가서 이제 공천을 받으면은 저걸 주거든요. 당원 명부를 넘겨주거든요. 홍보하라고. 그런데 예, 예. 당원 명부를 물려받았는데 900명이 채 안 돼요. 그리고 딴 지역구는 몇천 명씩 되죠. 그 당시 보통 아무리 적어도 3천 명 정도가 되는 이랬었죠. 예. 그러고 권리당원이 두 명. 제가 서울에서 전적해가지고 세 명이었습니다. 18대 때. 예. 모든 이거 그냥 비례... 포기한 지역이었네요. 거의. 그렇죠. 비례대표 시의원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선출직 한나라당. 여기서 이제 내려가가지고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완전 너무 기울어져 있어요. 이제 저의 노력도 있었고 이제 신도시가 입주를 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지형이 변하고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졌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그 다음 지방선거, 2010년도 지방선거를 이겨야 되겠다. 이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했냐면요. 가상의 후보군을 먼저 머릿속에 만들었어요. 거기가 워낙 토백이가 그 본토 사람들의 지역색이 강한 지역이니까 화성 출신의 자수성가한 뭐 네. 착한 기업인을 시장으로 내보내야겠다. 그 다음에 나머지 시의원, 도의원들은 전부 거기에 한 표라도 좀 도움되는 사람을 내보내겠다. 네. 이래가지고 이제 가상의 후보를 뭐 영남 출신, 호남 출신, 충청도 출신, 시민단체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가상의 후보군을 만들고 이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3내지 6개월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설득 끝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마를 하고 시장 선거를 극적으로 이기죠. 400표 차이. 화성시장. 예, 화성시장 선거를 이제 화성 역사상 최초로 시장 선거를 이깁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원욱이 누구야라고 하는 게 이제 지역 정가에서 알려지고 그 다음 선거 전략가 같은 얘기 냄새가 좀 났다라고 생각이 좀 편하게 치렀습니다. 그 다음 선거부터는 뭐 제가 그 다음 선거부터는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신도시 입주들이 입주민들이 확 늘어나고 젊은층들이 많이 오고 예, 젊은층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뭐 모든 선거에서 수도권 최다 득표를 했죠. 특히 문재인 대통령 18대 대선, 19대 대선 여기서도 최다 득표했었고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도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이현욱을 잘 몰라요. 네. 왜 그럴까요? 본인이 분석하셨을 때. 네, 상임위 19대 때 어디 계셨어요? 19대 때 산자위. 20대 때. 20대 국토위 2년, 기재위 1년, 과방위 1년. 그러니까 별로 주목받지 않는 과방위 쪽은 좀 괜찮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 TV에 자주 중계되지 않는 쪽에 계죠. 경제당이. 왜 국토위나 기재위는 중요한 지금은 좀 주목을 많이 받는데 그때만 해도 주목을 안 받았으니까 네. 법사위를 제외하고 나서는 그렇죠. 별로 싸우는 데가 별로 그렇죠. 없으니까요. 문체위 김종민 4선 같잖아. 재선인데 김종민 4선 같잖아. 법사위 공수처 이런 거 강하게 주장. 그리고 제가 그리고 이제 당뇨 출신이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1997년도 대통령 선거 때 자원봉사로 들어가서 그때 정말 그 정권 교체를 못하면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있던 사업체를 이제 친구한테 넘겨주고 서른 의원님, 서른 의원님한테 저 뭔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럼 내 밑에 일손 부족에 죽겠는데 내 밑에 와서 일 좀 해라. 하여튼 뭐 이것이 이제 그 계기가 돼서 정당 생활을 그 다음에 새정치국민의 공채 2기로 들어가고 참모 역할을 쭉 했죠. 10년. 그럼 민주당 당원이신 몇 년이신가요? 지금 당원 민주당으로서는 22년 채. 자원봉사 기간 빼고. 네. 네. 그리고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 그때 제가 지난주에 그 대구 대회 때 이강철 수석님하고 거기 이제 그 당원들을 좀 만났는데 이강철 수석님이 이렇게 저에 대해 소개하더라고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 초기 경선 때 당직자 모두 대부분이 다른 후보를 하고 있었는데 경상도 출신 두 명, 그 다음에 충청도 출신 한 명이 노무현을 했다. 그 중에 한 명 그 충청도 출신이 바로 이원욱이다.
굉장히 우리가 우리로서는 노삼으로서는 보배 같은 사람이니까 오늘 좀 잘 좀 보고 얘기 좀 듣고 이혼욱 좀 좀 찍어줘라 이렇게 소개를 해줄 정도로 22년 오래 당적 주시고 네. 하셨고 의원 돼서 들어가고 초선 때야 뭐 사실 큰 사고 안 치고 버티면 다행이고 네, 네. 재선되면서 욕심도 좀 나실 법한데 지금까지 최고위원에 도전하시게 되기 전까지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자랑 좀 하세요. 네, 제가 그러니까 말씀을 아까 드린 걸 계속 연결을 시키면 당뇨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습관 그런 정치 형태가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모로서의 역할. 그래서 실제로 참모로서의 역할과 같은 당직 생활을 쭉 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 중에는 뭐 대표적인 정세균계라고 얘기되는 사람인데요. 네. 뭐 그러다 보니 뭐 제가 어느 그 뭐 당내 선거에 어디 캠프에 들어가거나 이러면 정세균계가 밀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오해를 받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저도 오해를, 그렇게 그렇죠. 들었어요. 그래서 오해를 받을까봐 이번 경우도 비슷한데. 아니 미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아니 정세균계가 그러니까 하여튼 뭐 정세균 총리가 좀 그런 성격이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캠프에도 안 들어가고 이러면서 뭐 하여튼 이제 보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추미애 당대표 되시고 나가지고 바로 그 다음 날 저한테 전화 주셔서 위원님 전략기획위원장을 좀 맡아줘야 되겠소.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것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시키지 않습니까? 뭐 근데 그건 아마 저희 실력을 보고 그런 거 아닌가 싶고. 근데 그 전략기획위원장 맡고 나가지고 사실 탄핵이라고 하는 국면이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때 아무도 상상 못할 시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탄핵은 한 번도 우리 정치 역사상 가보지 않은 길. 그거를 성공시키는 과정에서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의 민심과 의원들의 생각, 그 투쟁 수위에 대한 의원들의 생각도 다 달랐고. 그때만 해도 대놓고 거리에 광장의 민심과 정치는 여의도는 달라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그래, 나왔었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광장으로 한번 나가기 시작했을 때 초창기엔 욕 되게 먹었죠. 뭐 이러면서 이제 왜 이제 왔냐 민주당 이러면서 단상에 올라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랬었는데 그 과정을 조율해내는 과정 그다음에 뭐 특히나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를 해야 본회의에 탄핵 안건이 부의가 되는데 법사위 위원장이 미래통합당의 권성동 그렇죠. 전반기 20대 국회 전반기에 네. 그 우리 당이 법사위원장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두드릴 가능성은 거의 없었죠. 그래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설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권성동 의원이 결심을 하고 그걸 두드려줘서 탄핵이 가능했는데 저 또한 권성동 의원하고 아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광화문 저거 어떻게 할래? 이거 그냥 이제는 내가 볼 때는 탄핵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처지다. 미루면 국민적 불행이 시작이 된다. 알겠습니다. 좀 하자. 네.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해서 탄핵을 성공시켰죠. 네. 좀 현실적인 질문하고 네. 당원들이 궁금해하는 거 네. 그게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방송을 8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못 보던 아이들이 유지용님, 문유루님, 전명선님, 배정수님, 37년 민주당원님 아시는 분들이세요? 열렬적으로 이원욱 의원님을 응원을 해주시는데 배정수는 알겠는데요? 네, 제가 보니까 저는 귀신입니다. 네. 여러분 안 보이던 채팅들이 갑자기 이원욱 의원님 이렇게 응원하는 글들은요. 응원자들. 역작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딴 사람은 다 속여도 저는 채팅창만 봐도 아는 사람이니까 자제하십시오. 예. 그렇다고 분위기가 채팅창에서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예. 말씀드리고 싶고 먼저 당원들이 궁금해하는 것부터 우리 이원욱 의원님한테 물어볼게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서 연설에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다라는 말이 많아요. 그 실망을 했다는 이유가 어떤 미래통합당과 협치하자는 얘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시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자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내 뭐 회색 분자니 아니면 내부 총질러다
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야, 그걸 대놓고 묻네. 예, 저는 대놓고 묻죠. 완전히 돌직구신데요? 예, 왜 그러냐면 좋은 민주당 의원분들이 오해받는 게 싫어서 맞아. 그래서 이현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민주당 어떤 그 미래통합당과의 협치를 해야 된다. 오해 소지가 있어서 당원들이 무슨 협치냐? 어? 진짜 해보라고 180석 줬는데 아직도 미래통합당한테 끌려다니는 거냐? 이런 좀 반대 여론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민들이 지난번 선거 때 180석 혹시 곤란하신 건 아니죠? 아니, 아닙니다. 예, 이거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서 제 평상시에 갖고 있는 생각을 네, 솔직하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세요. 예, 예. 180석을 만들어주신 그 민의를 일단 정확히 가져갈 필요가 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하고요. 네. 180석이 주는 그 함의 의미는 강한 민주당을 원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협치 말씀을 드렸던 거는 국회라고 하는 게 항상 대화와 타협을 기다리는 공간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싸워도 국회에서 싸우고 그렇죠. 네. 모든 것을 그냥 밖으로 튀어나가고 그것을 뭐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국회는 실종되고 국회가 필요 없어지는 공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는 협치의 공간이기 때문에 네. 103석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미래통합당도 들어와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협치를 강조했던 거고. 그렇죠. 130석의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반대를 해더라도 들어와서 하라는 거죠. 그리고, 네. 그리고 뭐, 저희가, 예를 들어, 추경, 뭐, 3차 추경, 그 다음에 부동산법, 뭐, 이런 것들을 통과시킬 때, 사실, 그때도 저희는 협치를 강조하고, 저만 강조한 게 아니죠. 모든 그렇죠. 뭐, 민주당이 협치를 강조하고, 들어와라. 김태년 원내대표도 얘기했고. 네, 공간 열려 있다, 들어와라, 같이 하자. 뭐, 제가 그런 거에 대한 인터뷰도 많이 했거든요. 예. 들어와라, 협치하자. 근데, 너네들이 끝까지 안 들어오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야. 이건 시간이 있고, 민생이 있는 건데. 그렇죠.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장당이다. 그때는, 180석을 만들어준 민의를 잊지 않고, 강한 민주당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에, 의미의 협치를 근데 말씀한 건데 똑같은 얘기를 해도 아다르고 어다른 게 한국이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국민들 생각은 대충 이렇게 봅니다. DJ는 JP 한 손 잡았다. DJ, PNR 서로 성격이 다르지만 노무현은 정몽준과 손을 잡았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문재인은 사실 촛불 시민 세력과 손을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협치를 얘기한다 그러면 국민들은 우리랑 협치해야지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가 나고 통합당은 당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원내대표 만나기 싫다고 이절로 저절로 도망다녔던 원내대표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 어디 누가 알까봐 창피한 일인데 본인이 스스로 떠들고 다니는데 통합당 당장 들어와서 같이 일 안 하면 국민들한테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해주면 좋을 거를 네. 통합당 들어와서 협치하자 이해는 됩니다. 왜 그러셨는지. 근데 그런 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착오를 불러일으키는 부분들이 있다 보면 미통당하고 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좀 더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권성동 의원을 설득한 과정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는 권난동이라고 불러요. 네, 권난동. 아, 예, 의원님.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고요. 그럼 큰일 나고요. 예. 저는 채팅창 거를 읽어드리고. 예. 저희가 싸울 때 싸우고, 야당 때도, 그리고 부딪힐 때 부딪히고, 뭐, 그리고 여당에서 밀어붙일 때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대화의 통로는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회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못하는 그 그냥 국회가 식물국회가 돼버릴 수 있거든요. 저희가 권성동 의원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랬던 과정이 네.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런 공간에 또 협치의 과정은 필요한 거죠. 그거를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180석을 얻었으니까 그 아무런 대화의 통로도 만들지 말고 말도 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당원들도 그거는 충분히 알아주시라고 생각해요. 제가 좀 정리를 하면 네. 우리 이현욱 의원님은 물론 민주당이 180석 갖고 의회에서 어떤 상임위도 통과시키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103석을 갖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민의도 있는 것이다. 그럼. 그래서 네. 반대를 하더라도 국회에 들어와서 반대를 하고 거기서 협치를 하다가 안 되면 그때는 힘의 원리에 의해서 민주당이 그때 가서 밀어붙여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억울하신 지금 채팅창을 예의주시하시는 거 보니까 억울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그 금요일 날 다스베이다에서 윤석열은 뽑아내야 된다라는 네. 발언을 하시고 네. 그 기사가 이제 오늘 예. 자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예. 우리 이현욱 최고위원 후보님이 보시는 현재 검찰의 형태나 윤석열을 뽑아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지난번에 지난번에 그 독재니 전체주의니라고 예. 하는 얘기를 네, 들으면서 저는 그것은 대통령 출마 선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려면 검찰총장의 자리를 지키면서 해서는 안 되죠. 그만두고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만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어떤 걸 오해하고 있는 거냐면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의 구분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권력이다. 예, 생각하는 그냥 권력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지. 자기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 위임받은 선출로 위임받은 권력이고요. 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위임된 권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느 그 둘 사이의 가치가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 둘 사이의 가치가 부딪힐 때는 항상 선출된 권력이 우선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출된 권력을 독재니 전체주의라고 비판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은 건데 그럼 그만두고 해야 되는데 그만둘 방법은 뭐냐 그만두지 않겠다고 하면 임기는 2년 지켜주고 저는 적절한 수단이 국회 탄핵소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끝까지 그만두지 않고 거기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검찰 권력을 무소불위로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할 때는 이제 국회가 나설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의견이고 시원한 의견이지만 전 두 가지를 염려하고 국회에서 탄핵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가 많은 사람들이 탄핵하면 대통령급으로 스스로 우리 민주당에서 윤석열을 올려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혹시나 탄핵 과정에서 만약에 부결될 경우에 헌재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부결될 경우에 그 민주당이 뒷감당은 어떻게 할 것이고 차라리 저는 탄핵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윤석열이나 민주당한테 불필요한 힘빼기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공수처법을 빨리 통과시켜갖고 윤석열은 지금 처와 장모 사건이 사실상 검찰에 고소고발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갖고 사실상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스스로가 사퇴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 사퇴하면 제일 좋죠. 저는 공수처법은 지난번 저희가 본회의 때 통과시켰고요. 그러니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과 관련된 것을 지금 미래통합당이 아무것도 추천을 안 함으로 해가지고 공수처장을 지금 추천 절차에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렇게 끝까지 기다릴 수 없다 이제. 그러면 국회의장이 알아서 임명하는 방식으로 해서 법률 개정안을 통과가 시켰으니까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아직 저기 7대 6 네. 그런 거 그러니까 네. 미래통합당이 지금 어떤 임명권을 갖고 7대 5로 돼 있죠. 7대 6으로 7대 1명만 6명이에요. 6명 찬성하고 그러니까 미래통합, 7명 중에 6시 찬성. 7명 중에 6시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교섭단체가 유일하게 하나이기 때문에 2명을 갖고 있는 미래통합당이 반대를 그 추천위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현재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제가 아는 취재를 해보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추천위원회 구성이나 계속 딜레이 시킬 경우에는 그 자체 어떤 법을 수정을 해서 통과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더불어민주당 지금 어떻게 보면 권리당원들과 대의원들의 가장 지금 원하는 법들이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입니다. 그 검찰개혁의 하나가 바로 이 공수처 설치고 공수처는 어느 정도 민주당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죠. 우리 이현우 의원님도 지금 언론 보도의 형태를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언론들의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책임지지 않고 있어요. 언론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언론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 예, 언론이 예. 전혀 책임을 예, 지지 예, 않고 예. 있는데, 그냥 막으로 단독이라고 써갖고 싸질러지고, 그래서 고소고발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현우 의원님은 경제통이에요, 제가 보면. 뭐 산자위나 국토위나 기재위 경제통을 거치는데
언론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이원우건. 뭐 언론개혁의 필요성이야. 뭐 오랫동안 해왔던 일들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검찰개혁하고 언론개혁이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정말 그 조선일보하고 싸우면서 얼마나 힘들게 싸우셨습니까? 그 언론개혁 언론이 이제는 언론이 권력이 돼버렸잖아요. 권력. 네. 그렇죠. 언론이 이른바 정론직필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정론을 만들고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걸 떠나서 권력이 돼서 뭐 휘두르고 정치 권력도 휘두르고 시민 권력도 휘두르고 민심은 이상하게 흘러가게 만들고 이반시키게 만들고 이러고 있는 거니까 정말 언론개혁이 절실하죠. 절실. 어떻게 보면 이 검찰의 민낯을 보면서 언론의 민낯을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많은 저건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뿐만 아니라 부동산 코로나 바이러스 19 포구제하면서 참 집권 여당으로서 부담스러운 천재지변도 일어나고 전염병도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이원우 의원님 지금 경제통이잖아요. 네. 지금 부동산 갖고 지금 사실 민심들이 술렁이고 있어요. 진보와 네. 보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예. 가장 이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 경제통 입장에서 부동산의 해법 간단하게 어렵게 말고 우리 이현욱이 생각하는 이거 진짜 잘 파악하고 계시나 제가 좀 보려고요. 저는 그때 이제 국토위 있을 때 저희가 집권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승리를 해주셔서 저희가 여당이 됐는데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셨죠. 국토부하고 좀 이렇게 많이 부딪혔습니다, 당시에. 국토부하고 많이 부딪혔는데, 국토부에서, 이제 100대 국장과제를 만들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우리 보여주지도 않더라고요. 상임위원은 최소한 봐야 되죠. 몇 년도 얘기죠, 지금? 2017년. 2017년. 네, 국회, 그러니까, 우리 총선 승리하고 나가지고 바로 8월 달 정도. 2017년이면 대선 승리하고. 대선 승리하고. 네. 그러니까 대선 승리하고 바로 8월 달 정도. 100대 국정과제 보고 하기 전에. 예, 그러니까 제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아니, 상임위원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그걸 만드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계호 의원이 그 경제 파트 100대 국정과제를 만드는 그 위원회의 경제 파트 간사였어요. 그래서 이계호님한테 보여달라라고 해서 저희가 한번 그걸 훑어봤는데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에서 저는 제일 중요했던 공약이 계약갱신청구권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임대료 그 상한제 그거였다고 생각하는데 100대 국정과제에서 그게 빠져 있습니다. 초안에.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이번에 통과된 거 아니 그렇죠. 이번에 통과된 거. 임대탈삼법에. 그게 이제 제가 그거를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대통령 공약이 들어가 있는 거 이게 빠졌냐. 그래가지고 국토부 그때 차관을 아주 혼쭐을 냈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그거를 넣는데. 근데 그 이현우 의원님이 하신 거고. 그때 실제 이거는 다 압니다. 저희 뭐 국토위 같이 있었던 의원들이. 이교위님도 아시고. 그 정도로 국토부 공무원들이 사실 이제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늘공들을. 네. 그래서 그걸 항상 국회에서 좀 아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부동산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값 잡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서민 주거 안정 정책으로 가는 게 맞았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한 대폭적인 공급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서민 주거 안정의 핵심이거든요. 이거로 가는 2 플러스 2가 통과됐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원우 의원님은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까지 한번 네, 2 플러스 2 플러스 2 그다음에 이제 제가 낸 법안에서 핵심은 저거였죠. 영구 신규 계약자에게도 전월 임대료 상한제가 설정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4년 지나고 나면은 2 플러스 2로 4년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집주인이 마음대로 계약 집값을 다시 책정할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또다시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언론에서 이 비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저는 그때 신규 계약에도 그 상한제가 적용돼서 그러니까 5% 상한제가 적용돼서 더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면 서민주거 안정은 확실하게 만들어지죠. 하여튼 그때 이 법안이 초창기 국정과제로 들어와서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됐다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통과가 됐다면 지금 것 같은 그 최소한 집값이 뭐 어떻게 돼 칠랑팔랑 하든 뭐 오르건 간에 상관없이 서민들의 절망감은 집 없는 서민들의 절망감은 훨씬 더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동산 서민주택 안정이 최우선이다. 네. 그거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많으면 제가 이게 돌아가는 걸 보면 홍보가 부족해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왜 정부가 집을 팔으라 그러냐. 무슨 다주택자가 죄인이냐. 물론 언론의 프레임이 그렇게 씌워주면서. 그래서 그러면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민주당이나 청와대나. 지금 마냥 당하고 있다가 뭐 계속 여기저기서 법안 내고 국토비 따로 정부 따로 막 민주당 따로 좀 혼선이 있는 모습을 제가 좀 봤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부동산 문제는 국민들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간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막 보고서 20몇 장짜리 이런 거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100억 원 이상 있는 사람들만 얼마에 뭐 세금이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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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집 한 채 있는 분들은 세금이 절감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하면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은 집 두 채도 여러분들에게는 오히려 피해가 없습니다. 이렇게 좀 간략한 메시지가 지금 민주당이 비도욕하지 않나라는 지적들이 있어요. 네, 네, 네. 되게 복잡하거든요. 어렵죠? 너무 어려운데 국민들은 조중동의 논리대로 다주택자 때려잡는다. 이런 식으로 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국가가 집을 팔게 하냐. 내가 노력해갖고 집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데 물론 공직자들은 팔아야죠. 모범 사례를 보여주려고. 근데 저는 이런 메시지가 지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현우 의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법안을 내시는 분들은 많이 알기 때문에 그만큼 소화가 되니까 내지만 일반 국민들은 메시지 전달이 안 돼요. 제가 보고. 그래서 지지율이 좀 했는데 부동산 정책은 좀 그리고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좀 보면 너무 국토위에서 하는 정책은 미시적이에요. 부동산 정책이 미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들썩거리고 저기 들썩거리고 오히려 부채질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좀 부동산 정책을 좀 한번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으면 몇 년 후에 그 효과가 나잖아요.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 혜택을 입더라도 좀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보다도 경제 전문가인 우리 이현욱 의원님이 보시는 지금 부동산 정책에서 이것만을 좀 손봐야 되겠다라는 거 있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계약갱신청구권을 신규 계약에 확대 적용하는 것. 이것은 신규계약? 예,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 2년 지나고 개정안 내시면 되지 않아요? 얼핏 아니, 볼 때는 제 법안이 이미 나와 있죠. 예, 나와 있고 그 발의되어 있는 상태고 그거와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지금 폐기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확실하게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최고위원 되면은 그건 좀 빨리 좀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의원님 부탁하는 게 사람들의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아요. 네. 한마디로 임대주택은 못 살고 가난하고 임대주택의 퀄리티를 높이고 임대주택이 오히려 작은 평수가 아닌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많이 만들 그런 맞습니다. 좀 획기적인 방안을 맞습니다.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아 저긴 임대주택인데 훨씬 좋아 이런 의미가 있다 보면 잘 사는 사람들도 저기 많이 들어가 무주택 젊은 부부들도 그럼 임대주택에 대해서 편견이 없어질 텐데 우리나라는 이미지가 임대주택은 작고 굉장히 뭐 실제로도 그러니까요. 실제로도 그러다 보니까 거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철조망 치고 민간 주택과 그러면서 저기 상암동에 있는 모퉁이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단지 내에서 임대주택이 있다 보니까 서로 막을 맞고 학교도 다니지 못하게 나누는 그런 게 있어도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는 쪽입니다. 그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거든요. 시설 믹스. 시설 믹스인데요. 그 부분엔 저는 아예 지금은 이제 한 동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설 믹스를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네. 지금 이만큼은 임대주택처. 나머지는 그냥 분양주택 민간, 이렇게 내는데 그 시설 믹스를 아예 섞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같은 동네에 요건 임대 아파트 임대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원래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런 식으로 하고 싶어 했는데 잘 안 됐던 거 아닙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제가 잘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네. 하여튼 그렇게 좀 섞어내는 것들이 소셜 미터를 제대로 그 확립하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뭐 이제 왜 임대주택을 이렇게 엉망으로 짓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국토에 있을 때 네. LH한테 가장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오, 그러니까 하셨었네.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일수록 품위를 준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봐라. 그거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왜 임대주택은 사실은 거기에 가장 어르신들, 노인들,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많이 그렇죠. 들어오는 데잖아요. 네. 심지어 저희 동네, 그러니까 동탄에 한 15년 정도, 10년 정도 전에 지은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 임대주택에도
지하 엘리베이터를 안 만들어요. 돈을 아끼겠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지적을 하면서 그렇게 황당한 일이 어딨냐, 당신네들. 그리고 임대주택을 너네 브랜드로 짓지 말고 삼성 브랜드, 그렇죠. 힐스테이 브랜드로 져라. 그래요. 왜 맨날 LH가 왜 LH 브랜드, 휴먼시아로 져가지고 거기는 못 사는 사람 이렇게 정말 좋은 이미지를 아니에요. 만드냐. 그렇죠. 저게 LH야, 저게 SH야 이게 아니라 삼성이나 그런 데다가도 현대나 아이파크 임대주택 쉽게 해야죠, 정부가. 아니, 삼성이나 현대가 질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시행자가 LH, SH가 되면 삼성이 지면은, 그러니까 지면은 거기 삼성 브랜드를 지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입찰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레미안이 들어, 레미안 임대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보통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사실은 국회의원들 되게 되면 그렇게 불러다 얘기하는 거 말고 그게 이어지게끔 끝까지 지켜보고 규정을 만들든가 강제적으로 뭔가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보통 답변이 나오죠.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그게 이어지는 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 의원으로서 하실 일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서 말씀 중에 들은 키워드는 선입견을 빼고 보면 참모로서 역할을 많이 해오셨고 함께 일하면서 강하게 몰아붙이는 쪽보다 협치 얘기하셨다는 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이 옷 한 개 있는 생색내는 스타일은 아니세요. 그리고 냉철하게 계산도 하는 쪽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굳이 최고위원을 안 하시고 지금처럼 하셔도 3선 4선 가실 것 같은데 굳이 최고위원을 하시려는 이유를 말씀을 못 들은 것 같아서 아,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이유는 왜 최고위원에 도전했나? 네, 네. 지금부터 우리 정치 일정상 아마 가장 중요한 2년이 시작이 됩니다. 재보궐선거를 두 번을 치러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 번이죠. 그러니까 부산시장,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되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고 아까 제가 초창기에 말씀을 드렸듯이 선거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화성시의 변화 이런 것을 말씀드렸듯이 굉장한 선거 전략가로서 소문이 나 있고 그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탄핵을 성공시키고 이랬듯이 이 정치 일정에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에 종착점을 찍는 거는 재직권에 있거든요. 이 재직권에 이원억 만한 카드는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예. 저희 많은 동료 의원들 또한 저를 추천을 하면서 좀 나가가지고 이번에 최고위원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런 추천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 사실 총선 치르면서도 외부에서 영입해갖고 선대본부장이나 선거 진행하는 사람을 뽑았었지 않습니까? 윈즈 컨설팅에 있었던 그 임근영 씨도 잘하셨는데 굳이 그거를 그럼 그렇게 들어가셔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최고위원 하시겠다는 말씀을 몇 면을 살펴봤는데 뭔가 이거다 싶은 거 하나를 좀 더 다른 걸로 찍어줘. 선거 이겨야 된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다른 게 또 있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다는 강한 민주당을 만들 필요가 있다. 180석을 만들어준 민의를 대변하는 민주당의 강한 민주당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이 자꾸 부딪혀요. 강한 민주당을 만드는데 외부에 공격해서 더 세게 민주당의 입이나 망치로서가 아니라 두드리시는 분이 내부 쪽입니다.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된다. 네. 이를테면 제가 기억하는 건 인천 국제공항 사태에 있었을 때 청년과 이쪽에 직장을 뺏은 것처럼 묘사가 되게끔 오해되는 얘기가 좀 나갔었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박원순 시장님 돌아가셨을 때 피해 호소인이었고 저는 뭐 굳이 그분을 아예 언급도 안 합니다만 이게 호소하고 있는 건지 입증이 된 게 없는데 피해자라고 불렀는데 당이 대응이 늦었다 그런 게 당을 강하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해가면서 바깥으로 어떤 전략이 있는 건지 강한 민주당에 하셨던 분들에 대한 해명도 해주시고 어떻게 강한 민주당을 해야 되는 건지를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는 강한 민주당의 핵심적 교체는 원보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원보이스. 네. 하나의 목소리. 네, 하나의 목소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제가 뭐 당에 뭐 당이 움직이고 있는 지도부의 모든 모습들이 모든 개별 의원의 마음에 쏙쏙쏙 들어가 들은 건 아닐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런데 출마 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당에 대해서 뭐 아니 뭐 어떤 다른 목소리를 내고 뭐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출마 선언을 하면서부터는 그때는 이제 자기의 자기의 목소리가 필요한 시점이 됐던 거죠. 왜냐하면 지도부를 지향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도부를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자기의 목소리를 냈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인천국제공항 사건에 대해서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이 된 거죠. 정규직 그러니까 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올바른 거죠. 근데 그것을 그 올바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거기에 이제 그 불만을 쏟아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청년들에 대해서 언론으로부터 잘못 들어서 그래. 뭐 이런 식의 목소리들이 나오니까 청년들이 그 진짜 그 인천국정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민주당을 떠나게 되는 과정을 보면은 그런 예, 청년들에 대한 그 반응을 일부 의원님들이 잘못 건드림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원보이스가 없어 생긴 문제다. 네. 네. 그럼 원보이스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이인영 원내대표가 저를 소개하면서 소통의 달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럴 때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야 됩니까? 그 답도 기왕 주시죠. 저희가 그 지적하는 얘기 그 다음을 못 들어서 그럼 민주당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가 만약에 그때 최고위원이었다면 나는 뭐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샘플을 들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본질을 정확히 알려줬을 것 같아요. 먼저 이거는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는 이미 몇 년 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얘기를 대통령께서 얘기도 하셨고 실제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다. 그 핵심과 본질은 양극화의 문제다. 이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를 양극화 해소의 일자리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길이다 라고 하는 목소리를 냈을 것 같습니다. 본질은 양극화 문제였거든요. 청년들이 분노했던 본질은 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문제가 아니고 이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그래도 당장 청년들이 민주당이 잘못했다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 일단 알겠고요. 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건 같은 경우는 피해 호소인을 피해자라고 피해인이라고 바꿔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보이스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며칠 늦었다 이런 네 얘기인가요? 처음부터 그냥 피해자라고 했으면 근데 그렇게 되면 가해자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 분들이 더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애매한 문제긴 하죠. 예, 네, 그건 이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그러니까 제가 좀 말하자면 각과 의리 문제에서 제가 여태껏 정치하면서 저희 보좌진한테도 항상 강조하고 하는 얘기가 사람은 모든 위치에서 각과 의리 바뀌 나뉘거든요. 그럼요. 그냥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갑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을일 때도 있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성추행 문제 이런 문제는 각과 의리 문제에서 항상 이 여성이 의리 입장에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리 입장이 되는 경우. 그걸 없는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내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과연 존재, 얼마 몇 퍼센트나 되겠냐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저는 적다고 생각해요. 아주 극소수거나 희소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상의 공간을, 가상의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성추행 당했다. 이렇게 했을까요, 과연?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피해 당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픔을 같이 해주는 게 맞았다.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오늘 말씀 듣는 자리니까 네.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네, 네. 예. 그래도 한 가지 아쉬운 거 있다면 그게 어떤 형태로든 발인 날 공격이 들어올 정도가 됐는데 그렇게 꼭 했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전 민주당원이 아닙니다. 평론가 일하면서 당적을 갖는 것만큼 사실은 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안 갔고 그렇지만 거의 매일 아침 오직 민주당뿐입니다를 외칩니다. 그래서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섭섭하거나 아쉬울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의 자산이었던 사람인데 너무 확정짓는 것처럼 얘기하거나 그냥 말씀하신 대로 하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고 맞습니다. 미투가. 근데 이게 미투 조건에도 사실 안 맞거든요. 얼굴도 안 나오고 이름도 안 나오고 자신이 직접 증언한 것도 아니고 증거도 안 보였는데 그걸 갖다 우리 당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다 보면 민주당원들 보기에는 아 왜 이래 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했던 시점은 이미 그렇죠. 민주당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나왔죠. 아니 포해 호소인에서 피해자라고 알겠습니다. 변경한 이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이 지도부가 피해자라고 변경한 이유가 아마도 그 20, 30대 정말 우리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20, 30대 젊은 여성. 20, 30대 젊은 여성이 그
그 사건을 거치면서 많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처리하고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런 걸 보도가 되면서 알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피해자라고 변경시켰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젊은 여성들이 떠나지 않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다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뭐 이 얘기는 제가 오래 하고 싶지 않고요. 그다음에 요즘 윤석열 저격을 하시고 윤석열 뽑아내야 된다 말씀도 하시고 윤석열뿐만 아니라 진중권 또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김종인 그다음에 윤희숙까지 네. 저격을 하셨는데 우리 진천박 진중권 씨나 우리 윤희숙 가짜 임차인 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날선 비판을 하셨는지 진중권 그러니까 저는 진중권 교수가 정말 평론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평론가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진중권 교수가 바라는 그 원래 진보적 그 지식인 진보적 평론가였지 않습니까? 그 진 교수가 바라는 미래 사회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근본적으로는 그래 뭐 문재인 정부가 아니면 민주당이, 정의당이, 자기가 속해 있던 정의당이 잘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마음에 안 차는 것이 있을 수 있겠고. 그러면 진 교수가 바라는 미래 상황은 정권 교체고 미래통합당의 승리인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김문수를 보는 느낌이랄까? 예, 그런 느낌이 있어서 최근 뭐 허수아비에 좀 빗대가지고 오지의 마법사 허수아비가 마음대로 머리 없이 짓거린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윤희숙 씨가 그 저든 임차인입니다. 그거 나중에 알고 나니까 기가 막힌 거거든요. 황당하죠. 네. 자기 집은 남에게 세주고 자기는 전세 살고 있으면서 자기가 임차인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뻔뻔한 게 어떻게 보면 민통당의 장점이에요. 그 본질이기도 네, 하고요. 네. 늘 그쪽이 그래서 문제잖아요. 그 참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예, 우리 이현우 후보님 보면 굉장히 진중하신 분이에요. 진중하신 분인데 제가 많은 분들이 왜 타파님 고개 숙이고 있냐라고 하는 게 저는 이현우 후보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채팅창 수준이 마음에 안 들어서 채팅창 수준이 손님 모셔다 놓고 본인들 마음에 안 든다고 비판하는 저런 채팅은 지지자들이 할 짓이 아니거든요. 민주당의 3선이고 중진 의원이시고 최고위원 후보자이면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듣는 자세가 지지자들이 돼 있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지금 사실 채팅창을 보면서 참 실망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듣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다들 분위기 바뀌고 잘 듣고 계시고 왜냐하면 민주당은 스펙트럼도 넓어져야 되고 더 단단해져야 맞아요. 됩니다. 네. 20년 넘게 있다 보니까 사실 당의 위안도 걱정하시는 것도 있을 테고 중진으로서 이제 내가 목소리를 내보자 결기에 나온 것도 있으신데 조심스럽게 나가면서 사실 국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위중하잖아요. 서울 부산 선거 시장을 다시 뽑아야 되는 건 이건 웬만한 지선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그런데다가 대선도 뒤에 있고 근데 지금 이런 코로나 좀 상반기에 가면서 뭐가 되나 했더니 폭우까지 끼면서 문재인 대통령님 안 계셨으면 이게 어떻게 버텼을까 싶을 정도로 되는데 그 틈을 노려서 MB까지 추원해서 지금 4대강 이런 얘기 나오는 전국에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 한 분 한 분이 전혀 없이 귀해요. 거기다 한 분은 사실 양형재 의원은 결정이 되셨잖아요. 이제 남은 게 내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날 정말 뽑아달라 이 열변을 좀 토해주시고 설득을 하고 가셔야 돼요. 이게 짤로도 돌아다닐 테고 말씀하셨던 거 하나하나가 더 그래서 임팩트 있게 마무리를 잘 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최고위원이 되면 뭐가 어떻게 되겠다 이 얘기를 해주셔야 오늘 마무리가 멋지게 됩니다. 네. 제가 뭐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민주당의 최고의 전략통이라고 정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자임해서가 아니고 추미애 대표가 저를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선발을 하고 그리고 탄핵을 성공시킬 정도의 치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말씀대로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승리하지 못하는 순간 민주당의 지지도는 또 한번 철렁하고
아마도 대통령의 지지도 또한 철렁하겠죠. 선거가 이기면은 올라가고 선거 지면 또 한 10%씩 빠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지방선거 보궐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그 자리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이원욱이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 주변의 많은 의원들, 동료 의원들까지도 이원욱이 이번에 최고위원 들어가서 같이 해야 돼라고 하는 거는 지방선거를 승리로 만드는데 이원욱은 굉장히 적임자일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지만 저는 지금 그 후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보관 또한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많이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그거는 지금 얘기할 게 아니고 새로운 지도부가 선택할 문제고 새로운 지도부에서 정말 아주 심사숙고해서 당원들의 의견도 물어봐서 그 제대로 판단하고 할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기반이 되면 네, 보궐선거가 기반이 되면 대통령 선거를의 승리로 향한 길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당은 기초 체력입니다. 당이 허약하면 어떤 아무리 좋은 후보가 온다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어요. 18대 경험해 보셔서 네, 더 저희가 느끼시죠. 18대 때 정말 당이 형편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후보군들이 뭐 여러 대통령 후보들이 경선을 해가지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정말 그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그런 선거로 치르고 말았는데 당이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저 이원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봐도 어떻게 보면 그 화성이라는 불모지였거든요. 그럼. 불모지에서 이제 민주당의 텃밭으로 바꾸는 것이고. 대단한 전략가세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삼선이시잖아요. 네. 조용히 삼선까지 오셨는데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은 전부 전사를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전사도 필요하지만 전략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이효로 의원님 같은 중진 의원들이 이제 좀 목소리 좀 크게 내주시고 네. 오히려 당원들이 말하는 거는 중진들이 여태까지 그냥 국회의원 뺏지만 달지 말고 목소리도 내주고 싸울 때 싸워주고 물밑에서는 전략적으로 해갖고 민주진영이 굉장히 정권 재창출도 해내고 또 앞으로 있을 재보선도 위기감이 아닌 우리가 이걸 기회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얼마든지 민주당이 강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기회거든요. 많은 개혁적인 입법들도 통과시켜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원욱 의원님 보니까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전사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럼요. 저는 지략가도 굉장히 필요하고 왜냐하면 민주당의 훌륭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서는 이제 더 큰 외연 확장이나 왜 민주당의 모든 의원님들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건 공통분모거든요. 예. 우리 이원욱 의원님도 누구보다도 노무현 정신, 문재인 대통령 누구보다도 같이 2012년 대선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들이라서 만약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고위원 당선되셨어요. 네. 최고위원 회의 의석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뭐부터 좀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시고 싶었습니까? 어떤 얘기하고 싶으세요? 지금은 부동산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민심을 다스리는데 부동산 문제가 제일 큰 거고 그래서 민심을 다스리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국민 여러분 많이 고민되시죠. 새 지도부는 부동산 문제를 단기 처방은 단기 처방대로 더 중요한 것은 장기 처방이라고 하는 과정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이 와중에 와닿는 법들, 네, 그렇죠. 바로 와닿는 법. 이 와중에 뭐 기다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그랬듯이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고 민주당이 가져야 될 소명 의식, 강한 민주당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면서 함께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댓글이 막 칭찬이 쏟아져서 민주당의 제갈량이 돼주세요. 이런 얘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반전됐어요. 우리 시사타파 TV 그리고 개국본 네. TV 우리 네. 회원님들에게 우리 의원님 나 이원욱 네. 기호 7번 이원욱 이런 사람입니다. 한 말씀 좀 이쪽 보고 좀 네. 해주십시오. 아니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네,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의원님이
아, 정청래 의원이 네. 지지난주에 모였어요. 삼선 의원들이 좀 모여가지고 이원욱 인지도가 너무 떨어가지고 걱정이다. 이러면서. 맞아요. 네, 그랬더니 정청래 의원이 저한테 그럼 이렇게 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한번 아이디어를 가르쳐준 게 있는데 네. 인사말을 할 때나 네. 인사말을 끝날 때 지금 마무리하는 것 같으니까 그 인사말로 그러시죠. 대신하면서 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공정의 욱! 불의의 욱! 미통당의 욱! 하는 이원 욱! 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니 뭐 제가 방금 이 우리 이원 거침에 좀 그 뭐죠? 연설 맨 마지막에 하시는 건가요? 네, 이거 네. 들으고 맨 나서 처음에, 처음에 네. 예, 저거 그 YTN이나 연합뉴스 보면 뭐 어디에 딱 좋아 뭐뭐에 딱 좋아 네, 그거 같은 CF가 연상되는데 네, 이런 건 좀 불편한 질문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했는데 의도적으로 좀 세게 할 수밖에 네, 이거는 없었습니다. 불편한 게 아니라 지금 막 목소리 나가게 해줘요. 네, 네. 불편하게 하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그 회색 같은 색깔이 아니라 저는 이현우 의원님이 전략통이라는 걸 알거든요. 예, 예. 의원, 많은 지지자들은 지금 전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민주당 안에는 다양한 176명의 의원들이 각자 자기의 목해서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현우 의원님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지금 21대고 20대 국회 때 하고 21대 국회 때 있었던 경국지모라고 하는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 이제 최은일 의원님하고 같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광주 의원님, 홍영표 의원님, 그다음에 최은일 이제 전 의원님, 그다음에 제가 그 경국지모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다 운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제 주제 선정부터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 참가하고 있는 의원이 105명. 실제 2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특강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하는데. 실제 참석 인원은 한 60에서 65명 정도가 매주 이렇게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은 경제를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를 앞으로 굉장히 괴롭힐 주제 중에 하나가 경제 문제일 수 있어서 그 경제적,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민주당 의원들이 경제에 대한 해안을 갖고 어떻게 하면 그것도 장단기 그 경제정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네.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시면 기초체력 튼튼하게 네. 하는데 이원욱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분발해 주시고 민주당 앞으로 최고의 분발해 주라 중진으로서 역할 네. 좀 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